아, 53세가 되실 거예요. 71년생 신혜생 분들입니다. 아, 돼지 중에서 정말 돼지 다섯 가지 돼지 중에서 제일 금전운이나 성취운이나 어떠한 문서운이나 활동성이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좋은 돼지띠예요. 다섯 개 중에서 1등입니다. 거기에다가 합수가 잘 들어오는 건데 천간지간 모두 다 합수가 들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무언가 방해 요소가 있더라도 내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고 조금 어려움이 부딪히더라도 내가 사람들의 인덕을 끌어모을 수 있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회 경기가 지금 받쳐주지를 않고 있어요. 사회 경기가 받쳐주지를 않고 있어서 정말 좋은 운기를 맞았는데 이게 얼마나 실현화될지가 관건이네요. 이분들은요. 이게 내년만 좋은 거라기보다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보셨나요?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무언가 변화가 생기거나 어떠한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재정비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문제가 또 거기서 유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혜생? 개미년에 좋다 했는데 뭐지? 왜 생각지 않은 문제가 불거지지? 또는 내가 왜 환경적으로 불편하게 이렇게 변화를 요구하는 일들이 생기지? 이런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운기가 바뀌기 위한 어떠한 과거의 문제들을 정리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혜생들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절대 본인들에 대한 자신감이나 확신을 내가 스스로 꺾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운기 맞습니다. 좋은 운기 맞는데 이게 지금 상황적으로 안 따라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얼마나 내가 찾아 먹을지는 가인이는 잘 모르겠네요. 짐작할 순 없지만 여러분들은 10년 대운의 그 초석에 있는 좋은 운기 맞습니다. 금전이 내가 나가는 구멍이 있다 하더라도 들어오는 구멍은 또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좋은 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죠. 내년에 분명히 좋은데 분명히 상반기에는 뭔가 문제성이 유발이 될 거라고. 왜 그렇다? 내가 운이 바뀌기 위해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대박 나십시오. 감사합니다.